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시작해 볼게요. 자, 매트 중앙에 앉으신 상태에서요. 두 다리는 이렇게 교차시켜 주셔도 좋고 또는 수카아사나 자세로 앉으셔도 좋아요.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해볼까요? 지금 바닥에 내가 잘 앉아 있을 수 있게 서두르지 않고 자세를 잘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 몸에 체중을 가볍게 뒤로 조금 실어서 몸이 앞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두 손은 무릎 위를 감싸주시거나 또는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팔꿈치의 안쪽을 조금 곧게 펴보세요. 어깨 가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고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바닥 먼 곳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눈을 감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면 그곳에서 나의 숨부터 바라보고 갈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호흡을 잘 하려는 노력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를 조금 지켜봐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그 시간이 아침 또는 저녁 언제라도 오늘의 나의 하루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 줍니다. 숨을 쉴때내 몸을 조금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마음조차 내려놔 봅니다. 손끝과 팔꿈치, 어깨 긴장도 풀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한손한 손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손바닥을 모으는 동작은 요가에서 나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이 늘려 있다면 턱끝 가볍게 당겨서 뒷목도 부드럽게 길게 뻗어주세요.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손을 풀어서 오른손으로 왼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왼손끝 엉덩이 뒤 바닥을 짚고 복부 배꼽에서부터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줍니다. 그곳에서 마시는 숨에 척추 마디마디를 조금 더 곧게 세워보세요. 엉덩이는 더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내쉬는 숨에 왼 어깨를 조금 더 뒤로 끌어당기면서 시선을 부드럽게 먼 곳으로 보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손 반대쪽 무릎을 짚고 오른손 끝 엉덩이 뒤 바닥. 이때 등이 둥글게 말려있지 않게 배꼽을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복부 아래서부터 가슴 그리고 어깨 마지막에 시선이 부드럽게 뒤를 향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가려고 내가 온몸에 긴장하고 있다면 그힘 풀어주세요. 그 힘을 풀어서 많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매트를 긴 방향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매트 긴 방향의 앞쪽에 두 손바닥을 활짝 펼쳐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무릎을 뒤로 보내서 골반 아래 바닥, 무릎과 무릎 사이도 골반 넓이, 발끝도 바닥에서 한번 세워볼게요. 이제 거기서 손가락을 활짝 펼쳐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꽉 움켜주시고요. 발가락도 바닥에 다 닿지 않더라도 발가락으로 지면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손목에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두 발에도 체중 충분히 나눠줍니다. 이제 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꼬리뼈를 하늘을 향해서 열어주고 가슴 정면 향해서 부드럽게 소자세.
내쉬는 숨에 배꼽을 쏙 끌어당기고 등을 넓게 펼쳐내세요. 고양이 자세. 다시 한번더 숨들이마시면서 소자세로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에 어깨는 아래로 고개 숙여서 시선 배꼽 바라보고 고양이 자세. 두번더 여러분의 호흡으로 한번 이어가 보세요. 누군가의 호흡이 아닌 나의 호흡의 속도와 소리를 잘 들어줍니다. 한 번만 더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연결해 보세요.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테이블 탑 포즈로 돌아옵니다.